안녕하세요. 홍주공인중개사입니다. 충남도청 혁신도시와 가까운 충남 홍성군 홍보구 석택리의 토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내포 신도시와 멀지 않은 이 토지는 1318제곱미터, 약 399평의 부필지 전으로 계획관리지역으로 건폐율 40%, 용적률 100%의 건축 행위가 가능한 평당 100만원, 전체 3억 9,900만원입니다. 넓은 도로를 따라 현 토지 사이에 수도용지 있으나 작은 여유 공간이라 생각하고 이용해도 좋을 것입니다. 멀리 내포 신도시가 보입니다. 신도시 너머에도 겹겹이 산들이 보이는군요. 토지를 사이에 두고 앞뒤로 도로가 나 있네요. 내포 신도시로 향하는 도로가 시원하게 뚫려 있습니다. 소개해드릴 밭 주변을 내려다보니 간혹 인삼밭도 보이는군요. 아래쪽의 작은 도로는 근처 마을과 연결되는 길입니다. 토지 주변에는 전체적으로 높은 산이 보이지 않고 소박하게 숲을 이룬 임야들만 간간이 보입니다. 토지 인근의 삼거리 중 큰 도로는 내포 신도시로 가는 길입니다. 건너편에 홍보읍 소방대가 있군요. 인근의 버스 정류장은 시내와 접근성이 좋다는 것을 짐작해 합니다. 삼거리에서 아래쪽 작은 도로를 따라 들어가 봅니다. 초입의 노인 요양원 건물을 지나 만나는 토지는 지목전이며 현재 농사 중입니다. 도로와 단차가 없어 토목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밭측 후면에 몇 개의 봉분도 눈에 들어옵니다. 교통 등 주변 여건을 살펴보면 버스 정류장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바로 지척에 있고 홍복읍사무소는 도보 10분 거리이고 현 초등학교는 내포 신도시로 이전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내포 신도시는 차량 5분이면 도달 가능하고 군청, 역, 의료원 등 홍성 시내도 차량 15분 내면 갈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곳은 전기, 수도 등에 대한 부분은 전혀 문제 없으며 토지의 앞뒤로 도로가 있으므로 사용 가치가 높은 토지입니다. 주택이나 상업용지, 창고용지 모두 추천드립니다.